안녕하세요. 아파트를 소개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. 오늘은 그 검단에 있는 우미린 더 시그니처를 찾아왔습니다. 우미린 더 시그니처는 검단 그 제1정거장 101역으로부터 101역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검단의 지금 대장이라 불리는 아파트 중에서 한 곳입니다. 그래서 이곳의 그 현재 시세를 보면 실거래가는 올해는 실거래가가 지금 나온 게 없고요. 입주한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나온 거는 없고 지금 그 매도 호가는 지금 보니까 국민평형이 6억에서 8억 정도 매도 호가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고 실거래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우미린 더 시그니처는 1268세대 총 13개동으로 되어 있고요. 입주는 2022년 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만 1년이 지금 막 지난 그런 신규 아파트죠. 그리고 평형은 98제곱미터와 112제곱미터로 우리 평으로 말하면 29평과 33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층은 22층에서 29층으로 되어 있고요. 이거는 그 분양가는 4억 2천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현재는 그 매도 호가는 6억에서 8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거래는 많이 안 된 그런 아파트입니다. 지금 그래서 검단 신도시가 요즘 굉장히 그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. 며칠 전에도 그 대광위 그 협의 회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 김포와 인천과 또 정책 당국자와 만나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그 노선 결정 문제가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최종 결정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5호선이 내려오는 건 확실한 거죠.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5호선 그 종착지로부터 김포의 고촌지구와 풍무지구를 거쳐서 검단 신도시에 지금 101역으로 해서 102역, 103역을 거쳐서 가자는 인천의 안과 또 김포에서는 기존의 그 김포 골드라인 노선으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만 인천 검단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선으로 하자 해서 양측에 지금 의견이 팽팽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고 일단 그 만나서 계속 협의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지자체 간에 이제 자주 만나다 보면 접점을 찾겠죠. 그래서 검단을 거치는 건 확실한데 검단을 어느 지역으로 거치는지 아니면은 검단 신도시를 전체 거칠지 아니면 어느 한 역으로 해서 거쳐갈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된 단계지만 그래도 5호선만 되면 굉장히 그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. 수월해지고 또 GTX 이제 D노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아직 뭐 김포와 또 인천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GTX D도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다 해서 교통 호재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. 그래서 지금 검단 신도시가 굉장히 핫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다 보니까 분양가가 굉장히 쌌습니다. 지금으로 보면 싼 거죠. 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분양가였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뭐 지금 계속 이제 자재값 또 인상되고 인건비도 인상되고 뭐 해가지고 계속 분양가를 지금 올린다는 그런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아파트 값은 물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지금 현재는 주춤하고 또 하향 단계로 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또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
아파트 값이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 되면 또 검단 신도시가 굉장히 각광을 받을, 빛을 볼 그런 곳이죠. 그래서 우미린 더 시그니처 단지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조경도 지금 잘 돼 있고요. 지금 이런 그 석가산의 요 분수대가 아파트마다 모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. 여기도 굉장히 아파트가 좀 여유롭고 굉장히 조형물도 잘 돼 있고 세대수도 많고 예, 그래가지고 단지가 단지 정원이 군데군데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만 이렇게 산책을 하더라도 뭐 굉장히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대장이라 불리는 그 이유가 또 이 아파트 그 정문 쪽 보면 양측으로 또 상가가 있습니다. 양측으로 상가가 있고 또 길 건너는 또 모두 그 상업시설 상가 지역입니다. 그래가지고 멀리 안 가더라도 그쪽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죠. 거기다가 또 그쪽에 이제 역이 개통이 되면 원래 계획이 2024년도 12월 내년 말 개통입니다만 조금 지연되더라도 개통이 되고 나면 역세권으로서 그쪽이 또 많은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상가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이 몰리면 이 아파트에 대한 또 그런 욕구도 생기겠죠. 살기 좋은 아파트구나, 역세권의 아파트고 서울 가기 편하고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눈여겨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그것만 개통되면 5호선이나 GTS-D는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일단 거기서 개통되면 계양역까지 한 정거장입니다. 계양역까지 한 정거장이기 때문에 계양에 가면 또 공항철도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공항철도 타고 뭐 홍대나 공덕이나 서울역, 신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수월해서 교통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검단의 대장이 지금 검단 우미린과 그 다음에 호반 서밋 또 검단 금호 어울림 이렇게 이제 3대장으로 지금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그 역세권이 전부 개발이 되면 또 법조 타운이 되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눈여겨 볼 것입니다. 그래서 검단 우미린 더 시그니처 오늘 단지를 산책하면서 주변 여건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파트도 굉장히 그 관심 갖고 지켜볼 아파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도 그 검단 그 신도시에 있는 검단 우미린 더 시그니처를 같이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